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 5개 종목을 보셨습니다. 자, 강현우 과장, 이 중에서 네.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SJ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J그룹 같은 경우 사실 그 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칸골이라는 브랜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로고로 이제 캥거 가 그려져 있는 네네. 브랜드죠. 많이들 아실 텐데. 젊은 층들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칸골이라는 브랜드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인기가 다시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타고는 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SJ그룹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그렇죠. 제가 어제 오늘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제가 한번 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업을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헬런 카민스키라는 잡화 브랜드를 병행 수입해가지고 유통하는 사업까지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SJ그룹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의류산업의 이 업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류산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언택트 산업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컨택트주들이 많이 저조한 흐름들을 네. 많이 이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 영향이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잦아들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컨택트에 대한 긍정적인 많은 수요들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류산업이나 뭐 화장품 산업 이런 부분에 좋았죠. 대해서 수요들이 네. 많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분기 때 사실 보복 소비가 좀 생겨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속에서 SJ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좀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SJ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쪽은 3분기가 이제 ASP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좀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화근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냐면 이제 SJ그룹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점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칸골 키즈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헬렌 카민스키 다각화했던 이 자파 브랜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SJ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원래 컨센서스가 6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1억을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20%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어제부터 해서 좀 강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락을 했어야 됐던 이런 주가들이었는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종목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수기였던 3분기 실적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4분기 성수기 시즌의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쓱데이 쇼핑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네. 11월 11일이면 광군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축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만 해봐도 좋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의류 쪽은 4분기가 성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ASP, 두꺼운 옷들이 많이 팔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ASP 증가와 쇼핑 축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가 각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1일부터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는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지금 버텨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네. 미국 쪽에 그 블랙 네. 프라이데이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들은 또 몇 가지 또 뉴스에서는 문제 물류 대란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세일도 없고 네. 네, 물건도 없습니다. 뭐 이런 네네. 지금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군대까지도 투입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안 되는 것보다야 사실 대란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판매량의 하락을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 우려감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 중요한 건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비중이 어떻게 되고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 네, 일단 비중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SJ그룹 같은 경우는 내수 쪽이 더 큰 상황이고 네. SJ그룹은 사실 해외 매출 지금 중국 쪽으로 한 6월쯤부터 이슈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새로 이제 점포를 만들어낸다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표적인 매출은 내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으로 추가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서 15,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의 개선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전략이 네. 네.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좀 많이 빠지면서 24,000원 초반대까지 왔는데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네. 매수가는 24,2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당장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강세보다는 네. 일단은 27,200원 정도만 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23,000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보셨어요. SJ그룹 매매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샘 오늘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연일 상승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대 급락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한샘도 오늘 왜 이런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네. 사실 한샘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또 이제 지금 건축 붐이 또 기대가 네. 되고 그러면 인테리어 맞습니다. 또 집에 있으면 또 리모델링 맞습니다. 사실 은근히 나쁘지 않은 지금 모멘텀이 네네.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구와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7.3% 이렇게 강한 하락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러는지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설계나 시공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업체들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샘에서 만든 게 리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모든 작업을 좀 일원화시킨 부분을 패키지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이게 흥행이 되는 이유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업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일원화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사후 관리, AS 부분까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하우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슈냐면 내구재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한샘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내구재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 네. 내구재라는 게 이제 내구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화들을 나타내는 용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구재라는 거는 사실 4년에서 7년 정도 이 부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용어인데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내구재들의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강한 한 텀이 지나갔군요. 네, 수요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작년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찍었지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는 앞으로의 수요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좋고, 그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지금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지금 매각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왜 매각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어느 네. 정도는 그 부정적인 작용을 했던 건 맞지만 지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물론 이 경영진들의 현금 이런 전략이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보기에는 이 내구재라는 네.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지나갔고 앞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려는 전략도 있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수요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4, 5년은 기대가 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큰 돈을 받고 뭐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급부에서 이제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매수를 한 이유를 보면 사실 딱 두 개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이 나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기업이거나 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한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런 부분이 수혜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수혜 속에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지분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네요. 이런 네,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네. 나아갈 수가 있을 것 쉽지 같고요. 한샘.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테이퍼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도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당장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 것처럼 한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경영진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사실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매 전략은 일단은 손절론만 딱히 없고 손절가는 네. 오늘 저점 부근인 10만 7,500원 정도 네. 제안을 드리면서 네.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고점 부근에서 자유롭게 투자 수익 실현하시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런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DNT 이 종목은 또 지금 현재까지 8%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DNT라는 회사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작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650억입니다. 네. 네네. 전일 기준 650억이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 하락이 장 초반만 해도 거의 15%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네. 반등에는 성공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CD 장비랑 OLED 장비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 가장 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2017년 부근에서 상당히 강했었다가 사실 별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아이템이 이제 좀 나온 게 2차 전지 양극재 노칭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네.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탈바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주가 그리고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했었던 납품 장비가 난징 공장이었는데 쉽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회수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8월에 이미 내용이 한번 나오면서 주가는 한번 출렁였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공시에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조건이 해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본업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기대할 만한 신사업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강했던 기대감마저도 무너진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는 12,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네, 투자금 전략은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손절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이었던 4,250원을 일단 마지 노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 4,25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잘 모르는 기업일 수 있는데 계속 몰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뭐 좋은 얘기가 없었어요. 네. 자,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